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드 포 시츠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 시트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파일에 가서 사본 만들기를 해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를 한 다음에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확장 프로그램에 이 클로드 포 시츠가 설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세팅에 가면 여러분들 키값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또는 오픈 사이드바를 가서 열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설정을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세팅에 갔는데 여기 그 엔트로픽 API 키에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API 키를 받아와서 여기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 API 키가 밸리드 적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크게 실습은 이렇게 하단에 보이시다시피 어떤 우리가 엑셀에서 프롬프트 실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 기초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 함수 사용법을 좀 알아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좀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뭐 시스기라든가 국가의 수도를 추론한다거나 패턴을 인식한다거나 이러한 추론을 일반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을 텍스트에서 이메일만 수집을 한다거나 텍스트에서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VOC 분석 이런 예제들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따라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엑셀 기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M% 활용법입니다. 이게 M%인데 이건 뭔가 하면 텍스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성과 이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두 개의 셀에 있는 값을 이제 합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셀을 찍고 %&,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개 셀에 있는 값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예제가 있죠, 그죠? 뭐 국가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두 개를 합쳐 보면 이렇게 되겠죠.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셀을 찍고 하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물음표가 두 개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롬프트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그죠? 하나의 문장이 나오죠. 이게 이제 M%를 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두 번째 배울 건 뭔가 하면 이 달러 표시를 이용해서 이 절대 참조 셀을 절대 참조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질문을 국가만 변경이 되고 나머지 이후의 질문은 다 같죠. 굳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 계속 써줄 필요가 없다.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걸 참조하면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이걸 하나만 두고, 이거를 하나만 두고, 이제 이거를 그대로 참조해서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는 하고, 자, 대한민국 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했을 때, M%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셀을 합치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내르면 이 상대 참조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요. 값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셀의 절대 참조, 셀 번호를 이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 이셀 번호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그죠? 예, 하나,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좋은가? 왜 좋은가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뭔가 질문을 조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하나씩 물음표를 만약에 두 개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반복적으로 이 값을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모든 값에 대해서. 자, 근데 우리가 이 값을 하나만 참조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 물음표 하나만 이렇게 쭉 해주면 전체가 싹 바뀌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죠? 효율적이죠. 그래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한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그죠? 데이터는 한 벌만 가지고 있는다가 기본 원칙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연산전을 이용해서 절대 참조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시트에 유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 뭔가 하면 번역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한국이죠, 그죠? 한국어죠. 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어뿐만 아니고 모든 상당히 많은 나라의 언어를 번역해 주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자, 이 데이터 원본이 코리안이죠. 한국어를 자, EN으로 이렇게 번역해 달라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자, 영어로 번역된 것을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이 함수는 무료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자, 구글 트랜슬레이트 하고 자, 요 값을 우리가 English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변환하는 그런 예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쭉 내리면 그죠? 영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라지 랭귀지 모델은 모델을 만들 때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거나 좀 풍성한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프롬프트 만들었으면 이거를 영어로 변환을 하고 이거를 모델로 보내서 결과를 받아서 한국어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좋다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 substitute라는 함수를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제는 이런 거예요. 자, 사과밭 데이터가 있죠, 여기. 자, 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에서 사과라는 것을 포도로 바꿔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사과밭 여기도 사과밭, 여기도 사과나무, 사과 열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함수를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사과 대신에 포도밭, 포도나무, 포도 열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3 이래 버리면 자, 사과 세 번째 사과에 포도를 변경해 달라. 세 번째 사과. 자, 세 번째 사과에만 포도를 바꿔달라 해서 사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과죠. 요세 번째 사과만 포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네 번째라고 하면은 여기 네 번째 사과는 없죠. 그래서 네 번째 사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변경이 없이 다 사과밭, 사과나무, 사과 열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응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예제를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딥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substitute를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본 프롬프트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country라고 이렇게 표시 변수를 하나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국가. 자, 이 국가를 자,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substitute 자, B80. 자, 여기에 B80 요 데이터에서 자, 이 컨츄리의 값을 자, 이 D80으로 바꿔 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요게 B80에 있는 컨츄리 이 변수를 이 값을 D80의 값으로 변경해 달라.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됐죠, 그죠? 대한민국의 수도 어딘가요? 해서 값이 치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왜 좋으냐? 지금 이게 앞에 첫 번째 나와 있으면 사실 M%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country라는 이 변수가 문장 중간에 와 있으면 그죠? M% 써서 이그 프롬프트를 생성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ubstitu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완성하면은 좀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지리 지식이 매우 풍부한 교육자입니다. 컨츄리의 수도는 어딘가요? 그죠? 이때 컨츄리 요것만 변경을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자, 10 여기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니까 자, 컨츄리가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으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substitute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서 자, 당신은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카피라이터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태그라인을 작성해 주세요 하면 자, 요거 topic, country, tone, length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그죠?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substitute 하면 프롬프트가 다양하게 우리를 다양한 프롬프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요걸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봅시다. 요거를 여기 추석을 이렇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요. 됐죠? 예. 요 토픽은 여기고 컨츄리는 여기 요걸로 바뀌고 톤은 이렇게 바뀌고 요거는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클로드 하고 여기 셀을 참조하면 뭐 결과가 바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프롬프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엑셀 함수 쉽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 엑셀 기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클로드 기초 요거를 하고 나서 영상을 좀 끊고 그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클로드 함수 안에 이렇게 바로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 클로드 함수 안에다가 여기다 바로 프롬프트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프롬프트를 별도로 생성을 하고 함수에서 이 셀을 참조해서 그죠? 이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은 그죠? 여러분들 예, 서울 이렇게 되고 이것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좀 그죠?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함수 안에다가 프롬프트를 직접 넣게 되면 그죠? 예,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 이것을 이 프롬프트를 별도로 이렇게 그죠?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별도로 다양하게 이제 생성을 하고 요거를 이제 셀로 참조하는 거죠. 프롬프트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예, 참조를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클로드로 보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쉽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정 질문을 제가 이거는 뭐, 절대 참조를 이용했죠. 보시면. 절대 참조를 이용해가지고, 예,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절대 참조의 장점은, 그죠? 이렇게, 하나만 바꾸면 모든 프롬프트가 싹 변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만들고, 이것을 대량으로 할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요거는 요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클로드 사이드바를 열어서 자 리캘큘레이트 하고 자, 이 에러가 나온 요 보시면 디폴드 또는 뭐 스로 틀드 또는 에러 셀에 대해서 리캘큘레이트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좀 이따가 요 에러 셀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 다시 실행이 되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클로드 이제 절대 참조한 참조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쭉 내리면, 네. 쭉 이제 결과가 실행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만 잘 만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또는 결과들을 쉽게 생성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쉽죠? 예. 네, 이렇게. 하나씩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